경희의 온라인 캠퍼스, 경희사이버대학교 원서 접수 방법과 합격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서 접수 방법입니다. 우선 PC 또는 모바일로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지원서 작성을 클릭하세요. 개인정보 제공에 전체 동의한 후 원서 작성을 클릭. 이때 지원정보 하단에서 신편입학 구분과 모집학과, 지원정보 등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전형료 납부하기 에서 결제 방법을 선택 후 전형료 3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형료 납부까지 완료한 후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인성검사에 응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등기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시면 원서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합격을 위한 원서 접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소개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메인 화면에 내 원서 관리에서 자기소개서 샘플을 클릭해보세요. 자기소개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성검사의 출제 유형이 궁금하다면 메인 화면에 내 원서 관리에서 인성검사 맛보기를 클릭해보세요. 여기서 인성검사 예제를 풀어보시면 인성검사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의 모집기간은 1차 2018년 12월 1일 토요일부터 2019년 1월 11일 금요일까지, 2차 1월 23일 수요일부터 2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기타 경희사이버대학교 장학, 자격증 등 입학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입학상담실의 게시판과 이메일 상담, 입학 안내자료 신청이나 채팅 상담, 전화 02-959-0000으로 문의하세요. 경희의 온라인 캠퍼스,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